자, 일단 어휘 21번 보니까 명사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라는 정도 캐치가 된 상태에서 그냥 쭉 읽어보죠. 자, we urge the public to raise awareness of wildlife struggling and fight against the plague of our native animals 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은 요거 지금 urge 목적어 to 부정사 패턴 눈에 보입니다. 우리는 촉구한다.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라고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이 raise awareness 이게 하나의 단어예요. 뭐죠? 어떤 그 깨닫게 하는 거죠.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거. 뭐에 대해서? 야생 동물들에 대해서. 근데 얘네들이 뭐 한다? Smuggling and fight라고 한답니다. 자, and 기준으로 이제 smuggle하고 뭐 fight 나와 있으니까 이게 뭐 밀수하고 뭐 싸우고 이거 막 나와 있는데요. 뭐에 대해서? Against blank of our native animals. 우리의 동물들의 blank에 대항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 애들이 안 좋은 걸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좀 싸우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와일드라이프 스모글링이니까. 잘못 봤네. 이렇게 야생 애들을 밀거래하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네거티브한 거 챙겨보니. A는 뭐죠? Detention? 이거 보통 이제 학원에서 많이 쓰는 단어긴 한데. 단어 시험 통과 못했어요. 오늘 같이. 그러면 어떻게? 남기죠. 예. 구금하다. 구금이란 뜻이고요. 예. 그리고, 이 trafficking. 자, 얘는, 이건 조금 재밌는데, 일단은, 요거부터 챙기세요. traffic. 무슨 뜻이죠? traffic. 교통이죠. 예, 교통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이게 동사로서 밀거래하다라는 뜻이에요. 밀거래하다. 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지금 K가 있죠? 그, 현관 앞에 있으십니까? ING가 붙는데, 그 K가 또 붙어가지고 이게 그 트래피킹이 돼요. 밀거래하다. 그러니까 이건 좀, 조금 좀 유니크하죠? 그러니까 트래픽에 ING가 붙었는데, K라는 단어가 또 들어왔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밀거래가 되겠죠. 밀거래. 혹은 불법 거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더 추가하자면은, 우리 그, 인신매매는 영어로 뭐합니까? human, 뭐, buying and selling? 아니고, human trafficking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인신매매도 human trafficking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것도 같이 챙겨놓으세요. 인신매매, human trafficking. 자, 그럼 C는 profiteering. 이것도 이제 잘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예요. profit. profit이 뭐죠, 이게? 이득이죠. 보통 우리 profit 하면은 단어 공부할 때 뭐랑 많이 그 비교하느냐? benefit과 profit을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benefit은 뭐예요? 이득. profit은 이것도 이득이네? 무슨 차이지? benefit은 이득이긴 한데, 이건 뭐다? 이거는 이제 혜택인 거고, 금전상의 이득 플러스 혜택이고요. profit은 이거는 금전적인 쪽으로의 이득을 이제 profit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profit과 benefit의 차이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profiteering은 이 돈을 얻는 거에다가 ing를 붙여갖고, 이제 이익을 얻긴 하는데, 어떻게? 폭리를 취하다라는 걸로 내용이 이렇게 그 확장이 돼요. 뜻이. 그러니까 폭리를 취함. 이렇게. 한국어가 없습니다. 폭리를 취함이라는 단어가 되어버려요. ing가 붙어서. 이건 이제 충분히 그 유추가 가능하죠. profit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폭리를 취하다. 자, 그리고, consternation. 요놈은 이제 실망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토종 동물들의 실망은 아니겠고, 뭐, 동물들을 뭐 하는 거야? 밀거래하는 거, 불법 거래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트래피킹이 되겠지. 프로피터링은 부정적인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얘를, 그럼 뜻을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얘를, 이거 우리 그, 영화 제목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부당 거래. 느낀다고 오시죠? 부당거래. 거래긴 한데
어떻게? 정당하지 아니한 거래, 그걸 이제 프로피터링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